지난 5월 2일 갑작스레 시작된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으로 아예 시간이 멈춰버린 할리우드. 각본을 작성 중이던 대부분의 영화들은 제작이 잠정 중단되었고 MCU 역시 내년 개봉 예정이었던 썬더볼츠와 블레이드의 제작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중에서 데드풀3는 각본이 완성되어 있던 상태라 예정보다 6개월 먼저 우리들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로운 히어로의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번 데드풀3가 울버린을 비롯해 역대급 카메오들이 출연 할 것이라고 루머가 자자했던 만큼 솔직히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더니 이번엔 미국 배우조합까지 파업을 선언하면서 기껏 땡겨진 데드풀3의 개봉일이 현재 무기한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개봉 일정이 내년 5월 3일에서 미뤄지진 않았으나 벌써 촬영이 중단된 지도 2주가 넘어가는 만큼 개봉 일자 연기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바로 며칠 전 미국 작가조합 지도부가 제작 스튜디오 대표 측과 협상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무려 60년 만에 일어난 작가와 배우조합 파업인 만큼 쉽게 협상이 되진 않겠지만 매일매일 영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팬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 파업이 아쉬웠던 건 한창 촬영 진행 중이던 데드풀3가 여러가지 떡밥들을 뿌리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뚝 끊겼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번 데드풀3의 메인 빌런으로 캐스팅된 엠마 코린이 자신의 배역에 대해 인터뷰한 것이 알려지며 꺼졌던 데드풀3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녀의 인터뷰와 원작 코믹스를 바탕으로 데드풀3의 스토리를 뇌피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비트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던 데드풀과 울버린의 만남을 시작으로 드라마 로키의 TVA 요원 모비우스와 미스 미닛, 그리고 얼마 전에는 2005년 엘렉트라에 출연했던 제니퍼 가너가 다시 한번 복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현재 데드풀3는 올해 MCU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외에도 로키, 닥스, 판타스틱 4, 다수의 엑스맨 등이 현재 출연 루머에 올라 이번 영화에서는 어벤져스 못지않은 히어로 군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번 데드풀3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메인 빌런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과거 톰 홀랜드에게 크게 대인 탓인지 데드풀 캐릭터 원작자 롭 라이펠드 역시 이번 영화의 각본을 온전하게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난 2월 데드풀3의 메인 빌런으로 캐스팅된 배우 엠마 코린이 최근 엠파이어 잡지 9월호 출간을 앞두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아주 조금 언급하였는데요. 그녀 역시 마블에게 스포일러를 조심하라는 신신당부를 받았는지 발언에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캐릭터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죠. 다만 그가 캐스팅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풀며 어느 정도 그녀가 맡은 역할을 유추해볼 수 있었는데요. 엠마 코린은 처음으로 악당을 연기해보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역할을 맡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젠 너무나도 방대해져버린 마블의 유니버스 때문이었죠. 그녀는 데드풀3의 감독 숀 레비와 만나 MCU 세계관의 모든 것을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과 블랙팬서를 모두 보았지만 이제 갓 마블에 입성한 자신이 MCU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또 떡밥들이 난무하는 마블에서 이 떡밥은 무슨 의도였는지, 이 쿠키 영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모든 것을 감독에게 물어보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MCU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연기할 캐릭터에 대해 정말 아주 조금 떡밥을 남겼는데 그녀에 의하면 이번 데드풀3의 메인 빌런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다른 마블 캐릭터와 연관된 캐릭터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얻은 단서는 사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정도밖에 없었지만 이 짧은 문자 하나로 빌런의 범위를 매우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많은 외신에 추측하는 바로는 그녀가 이번 데드풀3에서 데드풀의 여성화 버전인 레이디 데드풀로 출연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디 데드풀은 지구 3010 출신으로 데드풀 머스 위드 어 마우스라는 작품으로 첫 등장하였는데요. 그녀의 세계관 속에서는 미국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고 연방정부의 파시스트들이 국민들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참다 못한 레이디 데드풀은 또 어딘가 잘못된 이 세계의 캡틴 제너럴 아메리카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텔레포트를 하던 데드풀이 나타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종종 코믹스에서 만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진 둘은 결국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듯 하였는데 데드풀 킬즈 데드풀에서 갤럭티프를 물리치기 위해 전투기 배아 아서를 타고 자폭하며 원작에서 사라진 안타까운 캐릭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작상의 레이디 데드풀 스토리였는데 이번 영화에서 엠마 코린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원작상에서 둘이 대립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어떤 이유로 레이디 데드풀이 이번 영화의 빌런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혹자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죽음의 여신 데스였습니다. 데스는 생명을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타노스의 연인으로도 유명한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데드풀이 워낙 세계관을 넘나들며 제4의 벽까지 깨는 미친 캐릭터인지라 데드풀과도 엮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하자면 어느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데드풀은 죽음의 여신 데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빨 하나는 끝내줬던 우리의 데드풀 형님은 데스를 꼬시는 데 성공했고 데스 역시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를 보이며 데드풀은 데스와 저승에서 꽁냥꽁냥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실 데스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타노스였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난 타노스는 데드풀의 무덤에 가 소변을 갈기며 힐링 팩터를 나눠주었고 결국 데드풀이 부활하게 된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죠. 그리고 이번 데드풀3에서 엠마 코린이 이 데스 역할을 맡아 타노스를 비롯한 빌런들을 되살릴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공개되었던 데드풀3의 촬영장 유출 사진에서 데드풀과 울버린이 싸우고 있는 이유 역시 이 울버린이 다른 타임라인에서는 빌런으로 등장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이게 영화로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많은 팬들이 이번 빌런으로 데스를 지목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죠. 현재 데드풀3와 관련해서 많은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번 데드풀3의 빌런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MCU에서 한 번쯤은 봤던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코린이 인터뷰에서 굳이 MCU의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한 발언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항상 데드풀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만큼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솔직히 이런 스토리로 간다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이번 데드풀3에서 메인 빌런을 맡은 엠마 코린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빌런에 대해 공개된 사실이 너무나도 적어서 과연 그녀가 어떤 빌런으로 출연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배우들이 스포일러 이슈로 딱히 언급을 하지 않는 만큼 촬영장 유출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추측해야 하는데 설상가상 파업으로 인해 촬영 역시 멈춰버렸습니다. 버린 상태이죠.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현재 미국 작가 조합이 스튜디오 측과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곧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촬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모두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드풀3는 과연 어떤 빌런이 등장하게 될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 we felt like this was forever? Can I take you there?